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이번부터는 이제 설명은 저번화에 다 했으니까 간략하게 플레이하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풀 버전으로 게임을 즐길 거고, 아마 이제 전화는 제가 이제 편집을 할 겁니다.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지 못했니 책 찾아오라는 거죠. 여담이 좀 책은 여기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가자. 당장 이제 필요한 NPC들이랑 대화하면서 볼거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이제 기본 능력으로 이거죠. 이거는 이제 팔라딘의 인퀴지터의 능력입니다. 마법 해제랑 뭐 악탐지. 야, 이게 마법 해제인가? 이 진실의 시야. 마법 해제 진실의 시야. 뭐 사악 탐지, 뭐 가치관 파악. 이런 기본적인 능력들이 있고요. 아, 나 놀랐어요. 근데 발더스 게이트를 원래 한번 할까를 생각을 했는데 발더스 게이트가 무려 3가 나온다고 나왔습니다. 사실 3 나와도 이 D&D 게임 자체가 워낙 이제 플레이 방식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방어력 개념도 특이하거든요. 아, 내가 아까 방어력 설명을 잘안 했네. 방어력 설명도 이제 자막으로 보충하면 되지. 이제 방어력이 낮을수록 방어가 잘 되는 특이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 1인 경험치랑 보석을 받아갑니다. 보석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제 동료가 늘어날수록 경험치를 나눠받게 돼서 솔플로 플레이하는 편이 빨리 강해지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풀파티로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열심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타트만 끊고 끝까지 안한 적도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재미지게 해야죠. 간략하게 이번에는 내가 이제 경험자로서 팁도 하고 약간 이제 빠르게 레벨업해서 경험치 빨아먹는 팁 약간 그런 것도 좀 I'm on it. 하고요. I should have joined the army. 세뇌 화살 한 묶음이 필요하다. 좋아요. 야, 장검 나왔어요? 좋죠. 장검이 이제 철부족을 깰 I'm on it. 때까지는 마법 아이템 빼고는 일반 아이템은 전부 다 이제 박살나기 때문에 꽤 많이 박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도 많이 하고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임이고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길어서 풀 버전을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 분명 없을 거예요. 솔직히 지금 하면 재미도 없고 지루하거든요. 복잡하기도 하고 나는 또 작년에 한번 깼었으니까 Sorted. 빨리 깼던 사람으로서 한탕 땡길 수 있죠. My hotel's as clean as an elven arse. 세뇌 화살 묶음이라고 그랬죠. 구매하고요. 눈 팔아주고요. 내가 쓸 원거리 무기 없냐? 아, 왜 이렇게 비싸? Right, what's this then? 아까 너무 말을 많이 했더니 힘이 쭉 빠져. 아, 오늘 열심히 편집도 하자. 오늘 게임 좀 적게 하고 편집 위주로 하도록 하죠. Sorted. I should have joined the army. 네, 단검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법 이펙트가 떠 있는 것들. 아, 이거는 이제 감정이 돼 있는데 감정이 안돼 있는 것들도 이제 마법을 통해서 감정을 할 수가 있죠. 아이템을 통해서도 할수 있고요. 아, 진행합시다. Right, what's this then? 나왜 이렇게 체력이 없지? 아, 무슨 말몇 마디 했다고 뻗어버렸어. 들어가면 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를 이제 암살하는 적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먼저 이제 간략하게 버프 능력은 없기 때문에 전투 준비를 해야죠. Sorted. 싸우겠습니다. 여담으로 바알의 유산 모드로 하면은 이 녀석한테 집니다. 대거를 주고요. 아까 위쪽에 안 갔던 집에서도 여기에서도 적이 있는 관계로 저기도 들어가도록 하죠. 초반은 말 그대로 이제 튜토리얼이고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단체 전투에 대한 설명, 어떻게 싸우는지 간략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되게 잘 지어져 있어요. 보면은 요즘 이제 모바일 게임들 이렇게 설명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깔끔하게 나와 있고, 설명을 해주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는 것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 밑작업을 비롯해서 최종까지 플레이하는 과정까지 정말 이제 명작이라고 부를 만한 게임인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 D&D 게임 할 때는 아이스윈드 데일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정말 정말 발더스 게이트를 해야 된다. 3가 나왔는데 너무 재밌다거나 3가 나오기 전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발더스 게이트 하지 말고 아이스윈드 데일 먼저 하고 와서 발더스 게이트 하는 거 추천드려요. 훨씬 쉽고 심플하고 퀘스트도 적어서 진입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요 녀석 그럼 자세히 때려주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발더스가 아니라 플레이스케이프 토먼트 할때 멈춤의 효과를 몰랐어요. 그냥 싸우다 보니까 누가 날 죽이려고 했어.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게임이 빠르지? 피지컬 게임인가 하고 보다 보니까 멈추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사원에 기부를 하면 마을에 평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 되게 특이한 설정이죠. 보통 여기서 이제 이것저것 있는데, 당장 필요한 거는 석화 해제 두루마리.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있어야지 진행이 좀더 수월하고, 이벤트로 뭐 먹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석화 보호 두루마리가 있으면은 초반에 경험치를 엄청나게 환명할 수가 있습니다. 버서커 같은 거를 동료로 둬서 버서커한테 경로를 쓰게 한 다음에 석화 면역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냥을 하게 해서 경험치를 초반에 이제 빨아먹을 수도 있고요. 착한 주인공은 습격자를 죽여서 지금 혼돈이 와 있는데, 이런 데 굳이 들어갈 필요 없지만 들어갔다가 사냥 좀 하죠. 아, 바뀌었네. 원래는 이렇게 6초에 한번 때리, 지금 공격 횟수가 1이라서 원래 이렇게 안 때리고 그냥 6초 내에 계속 때리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런 게 없어졌네요. 굉장히 좋네요. 계속 칼질을 해서 칼질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안 맞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안 때리는 건데 때리는 척만 하는 거였는데. 고영아, 이거를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기본으로 바뀌었나 봐. 원래 이제 때리는 척만 하는 게 기본으로 돼 있어서 되게 짜증냈었는데 이거 생각 많이 했는데? 이거 검색도 생기고 이제 마법 슬롯입니다 이거는. 지금 마법 없죠? 이모엔. 제가 1에서는 이모엔을 안 썼고, 2에서는 이모엔을 이제 최종 보스 잡을 때 같이 죽여버리고 DLC 안 들어갔거든요? 이번엔 좀 예뻐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다. 내가 여행 가는 거 어떻게 알았니? 마을 사람들 다 아는 거 같은데 질문이라고 하고 있냐? 파파한테 떠나자고 하죠. 갑시다. 칼리드와 자의 이라를 만나라. 사방 플러그 세우고 가죠. 왜 많고 많은 시간 중에 밤에 이동하고 그래? 아, 이동하다가 밤이 된 건가? Wait, there is something wrong. We are in an ambush. Prepare yourself. You are perceptive for an old man. You know. 아까 이제 영상에서 나왔던 갑옷을 입은 자죠. You're a fool if you believe I would trust your benevolence. Step aside, and you and your lackeys will be unheard. I'm sorry that you. 근데 게임 화면이 좀 옆으로 당겨야겠다. 잠깐만요. 화면 좀 잘려 있었군요. 화면 되게 넓네, 게임. 이제 강력한 마법사 고라이온이 양아들인 날 지키기 위해서 매직 애로우 쓰고요. 캐스팅이 길면 보통 상위 마법입니다. 직사도 지켜버리고 하네. 무슨 마법이지 저게? 번개 화살 쓰고요.
돌피부 쓰고요. 화염구 쓰고요. 어, 엄청 세죠? 마법 패치 당했냐? 뭐야 저거? 아, 돌파 당한 건가? 하지만 닭을 맞고 죽어버립니다. 너무 잔인한 아침이야. 아빠가 죽었어. 이런 내용입니다. 엄청 길죠? 내용 그 내용이에요. 이모엔이 파티가 되면서 나를 이제 위로합니다. 아, 이거 이미지 기본 이미지인데 너무 화려하다. 야, 이거 이렇게 매직 미사일 화살봉, 이거 소모해서 매직 미사일 쏠 수 있는 거죠. 회복 포션을 3개 준비해놨네요. 내가 먹어야겠지 인간적으로. 어, 넌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먹어도 뭐하게. 이거 이제 이거 투명하니? 가속 기름이야. 이거 정말 좋은 기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가속 마법을 쓰면은 엄청나게 세지기 때문에 가속 기름은 그 마법을 쓰지 않고 가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속 마법 하나 때문에 이제 마법사를 기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너무 전사 위주야 내가 생각해도. 할이랑 봉 줄 테니까 싸워. 가자. 이렇게 둘로 선택되고 하나 선택해서 하나만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드래그 하면 둘 되고요. 아까 이제 파파가 죽었던 데로 가서 파밍을 하겠습니다. 유품 걷어야지. 가자. 뭐 이런 데서 죽었어? 그래도 좀 알고 하니까 좀 편한데 마음이. 완전 모를 땐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어, 가죽 갑바 나온 거 좋죠. 이제 템슬롯이 두 개기 때문에 두 배로 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활도 이게 부서지던가 기억이 안 나네. 이 벨트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쓰레기네요. 갑바 입어. 어, 좀 세 보이죠? 같이 철퇴. 보석과 고라이온에게 기록을 복사해줍니다. 어, 장검도 하나 있으니까 너무 편한데? 어, 잘 찝혀졌는데 오늘? 다음 상점에 가서 뭐 철갑바 같은 거 구입할 거기 때문에 빨리 이동하죠. 초반에는 보다시피 체력이 14에 8 엄청나게 약하고요. 1업을 할 때마다 체력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당장에 아마 2업이 되면은 거의 2배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2배가 그냥 되던가? 이번에 살짝 빼주고. 저는 이제 1번 옆에 있는 물결표에다가 두 개 선택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 오랜만에 하니까 마음이 편하구만. 좀 알고 하니까 편하네. 얘네 이제 대화에 걸면은 이제 동료가 되는 녀석인데 이제 한 명이 찌드였던가? 키 큰 쪽이 체력이 너무 낮아서 제가 안 썼거든요. 짜르. 난 도움 없이 해나가는 게 더 좋아. 되게 착한 애들인데 2에서는 나쁜 애들로 변하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성격이 좀 유해진다고 해야 되나? 아, 유가 이제 부드러운 거지. 나 내가 갈게 갈 거야. 꺼져.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맵 끝쪽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표가 바뀌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고요. 뭐 맵이 어떻게 생겼든 동서남부로 가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Stay thy course a moment to indulge an old man. 저번에 깰 때 제가 DLC 하나를 안 깼거든요. DLC도 이번에 깨보도록 하죠. 간략한 이제 설명충도 나오고요. 법사가 하나 필요해. 아, 네가 법사면 되겠구나. 듀얼 클래스로 법사 되냐? 능력치 좀 보자. 지능 17이면 듀얼 클래스가 되네요.
시프 2레벨을 찍고 바로 듀얼 클래스를 하겠습니다. 저는 시프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기지배가 말이야. 손버릇 나쁘게 도둑질을 하려 그래. 이런 능력들도 좀 찍어둬야지 도움이 되는데. 필요 없어. 가자. 프렌들리 암 여관으로 이동합니다. 아, 나도 오랜만이라서 다 기억이 안 나네. 간략한 퀘스트들만 기억을 하는데. 8시간 가량 이동을 해서 찍어도 썸네일을 쓸 거야. 여기가 이제 퀘스트를 뭐야 이제 자고 있는 거야 그냥?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여자한테 오크가 가져간 아이템을 달라 그랬나? 얘가 아니었어? 뭐 나한테 원하는 거 있지 않냐? 솔직히 말해봐. 가져오라 그러는 퀘스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었나? 얘가 그거였나? I'm on it. 이쪽 건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아빠 친구를 만나러 가죠. 난 질서선이기 때문에 일단 6인 팟으로 이번에 깰 겁니다. 계속 소수로 깼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로 깬게더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적이 나오죠? 죽여! 어디서 법사가 말을 걸고 싸워 근접에서 정신 안 차려? 비켜! 환명할 것도 없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마법 받아먹고요. 빨리 이모엔 이랩 대라 제발. 마법 쓰게. 받아가 받아가. 넣어도 넣어도. 법사는 둘이 있으면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너 혹시 감정을 안한 거구나. 아, 식별이 안돼 있네 지금. 아, 하도 오랜만이라서 식별을 할수 있게끔 데려와야겠네요. 이제 이 녀석들이죠? Calm yourself, dear. We must proceed carefully. 자, 원래는 경험치 욕심이 나서 바로 거절해 버렸는데. 동행을 환영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좀 따라와 줄래요? 이번엔 위로 올라가서 볼 건데, 퀘스트가 좀 있기 때문에. 전매분 퀘스트가 별로 없었지만. 너는 뭐 쓰냐, 대체? 아, 사제 마법 드루이드냐? 드루이드가 몇 레벨부터 어떻게 쓰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신앙갑주는 후반용이고, 파멸도 괜찮은데, 초반에. 공포내성 굴림 1 공격 굴림 플러스 1 이거는 가져가야죠. 이거는 한숨 때려서 들고 가야겠죠. 개인적으로 축복 3개 있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애매한 거 넣어가는 것보다 확실히 도움되는 거 넣어가는 거 좋다고 보거든요. 전사도 둘이나 있고요. 전사 올라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템 좀 줄래? It's been dreadful slow business lately. 나는 갓바를 원해. 판매하고 판매하고 뿔산 60원. 단검 하나. 내가 쓸 갓바 내놔봐. 아, 708, 760원이야? 그래도 사야 돼. 이거 사자, 이거. 이게 이제 바바리안도 입을 수 있는 옷인데. 너도 저거 끼고 있구나. 나랑 세팅이 비슷하네. 둘이 같이 몸빵 되면 되겠다, 야.
open to all who behave themselves. 일단 법사는 가죽을 입으면 마법을 못 쓰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너는 쓸 수 있냐? 너도 못 쓰지 않냐? 너도 법사잖아. 아, 야, 맞다. 얘는 성직자지. 쓸 수 있겠구나. 아, 됐어. 가죽 입고 있네. 올라갑시다. 한 것도 없는데 되게 지쳐있어 지금. 너무 말 많이 했나봐. 이게 문제야. 체력이 지금 너무 없어. 휴먼 아닙니다. 나와있는 2층이었나? 2층에 캐스터가 나오던가? 너였니 혹시? A man shouldn't speak to his better unless spoken to first. 한 명씩 보내서 대화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You cannot get better than the stability stone walls provide. 악당 오우거에게서 오우거 소독. 아, 이게 오우거 그거였구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위에 저게 오우거라고? 오우거는 아까 그 고라이온이 죽였던 애 아니야? 저거 맵 필드에도 있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퀘스트였지? 뭐 퀘스트가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무슨 자기 집 청소해달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곳에 없냐? 이거 너니? 어, 해독제 주고요. 거미 제거해달라. 여기까지만 받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 두 자리가 부족한데 두 자리는 신사숙고해서 동료 넣도록 하죠. 어느 레벨, 그러니까 최소한의 레벨까지는 레벨 스케일링 대해서 동료가 얻어지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팡이 뭐야? 또 기술 좀 보고 싶은데? 이 단축이가 뭐였죠? Q, C, R이네, R. 야, 너 무림매 있네. 무림매 줘야겠다. 어, 무림매로 가자. 너는 뭐? 어, 너 장궁 있네. 무림매 사자. 무림매. 아, 무림매 되는구나. 나 몰랐어. 야, 들고 가자. 온 김에. 이런밖에 안 하지만 조금이라도 강하게 만들어줘야지. 무엇을 팔고 있나? 해독제 6개. 사실 이렇게까지 필요 없거든요? 아, 근데 지금 파는 건 좀 오바고? 내가 수전 놓여도 저건 좀 오바인 것 같고. 탄환을 여러 개를 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거 9개를 사는 게 아니라 8 묶음을 사는 거예요. 160개를 사는 거죠. 구매해주고요. 그 뭐였지? 던지는 거? 슬링? 어, 무림매 하나. 무림매도 망가지나? 무림매 안 망가지겠지. 이렇게 사지 말고 이렇게 사면은 바로 넣어줄 수 있죠 얘한테. 16개 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들어있으면 어지간해선 열심히 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슬링을 써주고요. 저거 장대랑, 어, 투명화 포션 있네. 근데 사제 능력 쓰는 애들은 투명화 포션 있으면 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회복 포션이고. 너무 사제 능력은 타겟 그 캐스팅 시간이 길어서. 마법 화살은 저 레벨이라 쓸모 없을 것 같고, 어, 갑옷도 안 쓸 것 같은데. 어, 이거 두 개 팔고 불타는 손만 써. 어, 이게 벗겨내는 거 좋긴 한데 나는 이제 마법 해제가 있으니까 인큐시터니까 판매하고요. 아, 뭐 다 단목 못 팔아? 방패 하나만 사자. 네가 낄 수 있는 방패. 대형 방패 낄 수 있네요. 좋아요. 야, 법사가 너무 허잡한데? 가자. 진정한 이제 파티가 됐다. 너 이름이 뭐라 그랬지? 칼리드야? 넌 자이라? 얜 이모엔. 칼리드가 장검 부숴먹는 건 좀 역겨울 것 같은데? 궁수로 바꿔줄까? 밤이지만 여기선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칼리드가 나보다 지금 체력이 낮죠? 아마 힘의 차이가 나서 그럴 겁니다. 어, 힘이 3이나 낮은데 저것밖에 안 나죠? 칼리드가 되게 약하네요? 어, 엄청 약하네?
그래 데려가겠습니다. 야, 아빠 친구인데 데려가야지. 늙어서 약한가 보지. 어쩔 수 없지 뭐. 한 명이 아쉬울 때야. 사실상 이제 퀘스트의 목적이 뭐 세계를 구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여행을 떠나야겠다 이런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빨리 이동하면서 적들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때리고 가자. 밝을 때 가야지. 그럼 지금 몇이야? 2000. 자, 싸워보자고. 방패들에 둘이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 어우, 좋아요. 강력하죠? 홉고블린 투구. 어, 너 있냐? 투구 두 개 필요한데 마침 잘 됐군요. 어, 쟤는 못 끼네, 도적은. 야, 너 진짜 드루이드가 저렇게 다 입을 수 있구나. 나 몰랐어. 드루이드 되게 튼튼하다.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데? 어,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팔라딘 하위호환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이제 다른 직업이 쓸 수 있으니까, 다른 종족이. 드루이드 잘 모르겠어.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 능력 없는. 드루이드 맞는 거야? 얘? 드루이드 맞지? 어, 드루이드잖아. 파이터 드루이드야. 멀티클래스네. 아, 파이터가 섞여 있구나. 강하죠, 지금. 멀티클래스면은 슬링 잘 던지겠다. 좋은데 이거 축복 걸 것도 없어 지금. 이게 내가 알기로는 무슨 키를 누르면은 아이템이 보이거든요? 어, 탭키였나? 뭐지? 뭐 누르면은 주변에 있는 아이템을 다 이제 서치를 하는데 모르겠다. 이거 장검이냐? 내놔. 장검은 많은 말씀 좋다. 아, 이거 식별이다. 좋은 거 나왔죠? 바로 이제 이모애한테 주면 되겠다. 나중에 이제 2레벨 찍으면은 쓰는 거야. 2레벨이 됐건 3레벨이 됐건 식별하는데 돈 내야 되기 때문에 식별 안경 없으면은. 이동하면서 진행하죠. 방패 바꿀래? 전사랑? 야, 네가 들기에는 좀 그시기 하다야. 너무 무거워 보인다 야. 슬링 던지는 놈이. 역시 두 장 하나 딱 이제 방어를 받아야지. 오, 리치 되게 길죠, 원거리? 목걸이와 장검. 식별과 장검. 일단 식별은 하나가 있지만 팔릴 수도 있으니까 넣어두고요. 곤봉 좀 버려봐. 이 목걸이가 이제 그 플레임 목걸이였나? 이 캐스트 목걸이인 걸로 아는데 지오스의 보석 목걸이. 지오스는 누군데 잠만 퍼자고 나오질 않냐? 이거 이렇게 안 가고 맵에서 이동을 해도 빨리 갈 수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맵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죠. 나갔다가 다른 아래쪽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죠? 아, 물론 8시간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고 있던 애 퀘스트 아니었을까? 레벨업을 겸치 40 올랐네? 빨리 퀘스트 줘봐. 자고 있던 애 어디 갔니? 죽었니? 너 아니었냐고. 대머리인 거 보니까 아닌데? 그냥 평민이야. 아니, 너 어딨어, 이 아줌마. 여기 사는 아줌마 아니었나? 여기였나? 아, 너였나 보다. 너지? 반지냐? 아, 조이아의 플레임 댄스 반지. 그럼 목걸이는 누구 거야?
목걸이 누구 거야? 홉고블린이 갖고 있다고? 야, 홉고블린 다 죽였어! 웃기는 놈이네?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가봐. 아, 귀찮게 만드네, 진짜 게임. 아, 저건 줄 알았는데? 조지아인지 나발인지? 가자, 방패만 세 장이다. 꿀릴 게 없어. 돈도 열심히 모아야지. 290원 있네. 290은 너무한 거 아니냐? 저 뭐야? 아, 너가 써야지? 힘이 이제 통상의 맥스치가 된다. 근데 전사인데 어떻게 어느 맥스치가 되는 거야? 그냥 01로 되는 건가? 힘? 18에 01? 혹시 내가 안 가본 구석에 있다던가? 빨라빨라 갑시다. 진짜 없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두 개 겹쳐져 있네. 그럼 저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아래쪽에 뭐 없니? 없네. 아, 내가 이제 고블린까지 잡아야 되는 거야? 아, 너무 모냥 빠진다 야.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고블린을 잡아? 아니 어디 있어요 고블린? 퀘스트 아이템은 안 사라지기 때문에. 씨. 어딨어 고블린? 아, 내가 두 마리밖에 안 잡았나? 아, 여기 있는 게 맞을 텐데. 플레임 댄스 반지. 이런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어. 저게 없으면은 안 되지. 여기 아니잖아. 이거 맞는데? 둘 있었고, 저기 둘 있었고. 그럼 어디 둘 중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둘만 있었던 거 맞아? 세 명 있었는데 둘로 보인다나 뭐 그딴 거 아니지? 아니면은 지오스의 보석으로 바뀌었다던가. 아이 말도 안 돼. 야 어딨어? 이렇게 꼬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19년 전에는 이게 좋은 예죠? 그래서 약간 진입장벽이 높았는데 조이아이 플레임 댄스 반지 쳐보자. 그 여기에 있다는데 여기에? 여기에 원래는 원래 여기에 있대. 여기. 근데 난 왜 안 보이지? 저기요?
왜 난 안 보이냐? 어떻게 된 거야? 아, 여기 숨겨진 아이템 있어? 아, 숨겨진 아이템 먹으러 가야겠다. 잠깐만요. 여기 조지아 반지 있다는데 왜, 아, 조지아 반지 주는 몬스터가 있다는데 안 나온 거야? 뭐, 나왔을 것 같은데, 나도? 어딨어요, 아이템? 아, 여기 있네, 이씨! 아. 여기 있네, 여기. 아, 미쳤나봐, 진짜, 야. 다 둘러보고 저것만 안 둘러봤는데 저거였던 거야? 아, 일로 가려면 걸어서 가냐. 와, 야, 이거 이런 게임입니다. 왜 잠금 안 부서지냐? 민망하게. 칼레드 줘. 미모엔 다 줘. 어차피 미모엔 감정할 거니까. 검도 칼리오도 두 개 주고. 잠금 맞지? 변종검이야 이거는? 변종검 필요 없어. 아, 다 변종검이야? 알았어, 나중에 팔어. 갑니다. 앞으로 나 1화는 편집하자. 계속 편집은 못할 것 같고, 뭐 할 때마다 1화는 살짝 편집해가지고 약간 이제 보기만 살짝 이제 캐주얼하게 바꿔줘야겠어. 1화로 어그로 끈 다음에 흥미가 가시나요? 하고 2화로 딱 이제 넘어가서 2화는 노편집입니다. 졸라 비열. 여기 근처에 있다는데? 뭐가 있다는 거야? 숨겨진 아이템 있다는데? 뭐 있어? 난 왜 안 보이지? 뭐가 있는 건데? 그니까 여기서 밑에 있다는데? 여기 아니야. 여기 있대. 여기에 뭐가 있다는데? 숨겨진 아이템이? 뭐가 숨겨졌는데? 돌 큰 거 두 개가 있고. 풀이 있고 그 사이에 있다고? 돌 큰 거 두 개가 있고 풀이 있고 그 사이에 있다고? 큰 거 두 개는 없는데? 여기 있어. 야, 이게 미친 거 아니냐? 와, 진짜 너무 양심 없다. 이거 여기 숨겨 놨대. 여기. 이거요, 이거. 아. 씨. 미친 게임, 씨. 야, 이모엔 너 기대하는 거 많다, 나. 이모엔 열심히 해야 된다. 자, 다음은 이제 베레고스트로 가면 되나요? 아! 뭐야, 개 뜬금없이 뭔 짓이야. 넌 빠져. 너도 빠져. 한 대 맞았다고 이렇게. 아, 야! 이거 좀 심하지 않니? 좀 많이 심한 것 같은데, 잠깐만. 야, 지겠는데? 이거 주인공을 죽으면 그냥 아웃이에요? 아, 지금 없어. 마법을 거는 거 없으니까 뭐 진실된 시야도 필요 없고. 아, 하필 이모엔이 죽었냐? 제일 중요한 애가. 물약이라도 먹일 걸.
돌아가서 소생되는 걸로 알거든요. 일단 먹어도. 어우, 큰일 날 뻔했다, 야. 그렇지. 그렇지. 다음. 와, 이거 순간적으로 로드하려 그랬어, 나. 이거 빠른 저장 어떻게 하더라? 기억이 안 난다. 다시 돌아가야겠죠, 이 꼬리를 보니까? 너무 심각하네. 내가 이모엔 예뻐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다 죽여버리냐. 이모엔 부활되니? 그냥 죽은 거야, 그냥 부활? 아, 죽으면 없어집니다, 목록에서. 자, 네가 회수해라 이모엔 거. 장검이네? 전부 회수. 이 머리를 팔면은 돈이 되는 걸로 알거든요? 특정 단체에 팔면은. 근데 그냥 팔아도 돈이 되는 걸로 알아요? 저딴 보석은 필요 없어. 가자. 아, 참 이거 게임 살벌하네 진짜. 나 약간의 이제 솔직히 공략까지는 안 했고 가이드 정도는 할라 그랬는데 가이드고 나발이고 저승으로 가버렸잖아. 이게 뭐시냐 얘. 여기에 이제 사제한테 가서 소생을 부탁하죠. 나 플레이 반지 줬어? 안 줬네? 아마 잘 안 내. 주고 갔어야 되는데. 어디 보자. 가장 레벨업이 필요한 친구가 경험치 못 먹어버렸네. I'm on it. You are welcome here in Gile Glittergold sight. 아유, 정말 거. 야. 내꺼 얼마에 살래? 부러진 무기밖에 없다, 야. 도중 머리 좀 팔고, 팔 거 팔고 오자. 나는 너가 감정 해줄 때까지 아무것도 감정 받지 않을 것이야. 나가서 야외에서 잘 거야. 될 때까지 휴식. 여기였죠? 가자. 마을 앞에서 설마 뭐 오겠어? 400가 명성 얻었습니다. 어, 좋은 거 얻었죠? 무려 400, 내일 400이니까 하나당 100이네? 겸친 진짜 짜잘하다. 진짜 짜잘하다. 짜잘해 짜잘해 그냥. 어? 나가. 저 도적 따위한테 이렇게 져버리면 어떡하니? 갈 길이 뭔데? 저장이 F5인가? 뭐였지? 오토세이브가 있었는데? 큐야? 큐가 저장이야? 아, 저장도 특이해. 갑시다. 나 그 도적대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아, 근데 그 도적대를 이겼다. 어, 보통 이제 못 이길 정도인데 이겨버렸습니다. 여기로 갈 생각 길 있지? 아이씨. 일단 이동하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 숲으로 가면은 How long must we wait
right here. Right, what's this then? 석화 상태 이상을 거는 유니시가 나오는데 넌 내려가. 어디 보자. 됐어 이 정도면. 이거 뭐야? 장갑 맞지? 올려. 야, 너 무기술로 네 개나 돼? 그렇지. 65. 장검. 야, 화살, 화살, 화살. 화살 주고 장검 주고. 이동하고. 아 잠깐만. 저거 누가 쓴 거야? 이거 누구야? 너 쓸 능력이 있냐? 이게 얘잖아. 어? 너 뭐 쓴 거야? 아 그 악타입 애들한테 추가 주는 거 썼나 보네. 축복 쓰고 얘는 조금 꼈고. 얘 죽어요. 어, 딱 봐 세 보인다 야. 아 제발 이러지 맙시다 우리. 이러지 맙시다 미친 게임아. 왜 이렇게 든든하니? 아아아아아아아아 열받아. 이 레벨은 찍어놔야 됐어 난. 쟤들 맞추자. 그래 더 세게. 언데드 헌터를 했어야 되는 건가? 이제 그만 보고. 아 애매하게 다 갖다 버리고 오면 어떡하니 이렇게. You have need of me? If none of them. 봐봐. 너라도 다 해줘. 여길 떠나질 못해. 돌아가자. 좋아요. 워메지. 믿을 수가 없다 야. 나 원거리인데 저렇게 쳐맞을 거라 상상도 못했네. 같은 종류의 무기 이미 끼고 있어. 끼고 있어 또 껴. 뭘 끼고 있으라고 그러고 말아. 아 또 가야 되잖아 나. 아, 아니 믿을 수가 없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물량 너무 아까운데.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은데. 아 왜 이렇게 다 고통스럽게 하니. 이거 뭐 나한테 암살자 안 보내도 그냥 알아서 죽겠어. 이모애는 일단 레벨 얼마 안 남았네요. 700만 먹으면 되죠. 이모엔이라도 먹여서 8짜리 애니까 외겨놔야 돼. I'm on it. Glitter gold guide your eye on your travels. 아우 진짜 You rang. 미쳐버리겠다 진짜. 가자. 그만 죽어라 얘들아. 올라가 봐. 아이템 좀 팔고 정비 좀 하자.
전적 6원이나 해? 지오스까지 지금 하나만 팔고요? 보석 하나 팔고요? 줄만호 팔고요? 당구 하나 팔아! 왕족처럼 한숨 때리고 세상에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빨리 줘. 줄 거 다 줘.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너는 이렇게 빵빵하게 입고 양심이가 있으면 버텨야지. 갑바 좀 좋은 거 없냐? 야, 너 판금까지 입을 수 있어? 와, 어썸하네. 너는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옷 이제 다 벗고 살 거야, 그냥. 빨리 갑시다. 야, 근데 이모엔 너무 약하다, 인간적으로. 옷도 저래. 방어구도 못 껴. 개쓰레기인데? 솔카말? 갑시다. 300 먹었어 그래도. 잘 됐어. 안 좋은 상황일수록 좋게 소화해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지. 어떻게 400원까지 모아놨고 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판금 입으면은 모른다. 판금 입으면은 이제 배째라야.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알아서 잡으라 그럴 거야. 몰라. 화살로 쏴 죽이니까 내가 이거 살리기가 좀 난해하네. 아예 빼버리던가 해야지. 당당하게 좀 싸우고 싶은데 말이야. 쭉쭉 가자. 쭉쭉 발도스 2쯤 가면은 몬스터 한 마리가 넘쳐 막 3만 주고 5만 주고 이러는데 그날을 보려면 좀 먼 것 같죠, 많이? 뭐요? 저 여자인 뭐시요? 남자냐, 여자냐?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도적 무리가 상단을 공격했어. 아이, 독한 놈들 내 또 정의의 심판 내려줘야겠구만. 이모에는 도둑놈이라서 동질감 느낄라나? 여기 위에서 오거가 나올 텐데. 약간 이 짜잘하게 하는 맛 재밌는데. 이게 다 뭐야? 뭐야, 뭐 이렇게 다작살이 나 있어? 변종검이네? 변종검 따위를 쓰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겸치 몇 나왔어? 35? 에이스 나누면 야 콩 한쪽 나눠 먹는다지만 겸치 너무 적게 준다. 심지어 체력도 살았어. 이렇게 이제 적이 나오면 회복이 안 됩니다. 능력 좀 살펴볼까? 쓰자. 얘가 사악한 게 아니래. 붉게 빛난다는데. 아무튼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뭐냐? 뭐 쪽지를 갖고 있냐? 아, 이걸 갖고 있냐, 얘는? 너희도 내놔봐. 그래, 티끌모아 태산인데 구원이면 왕족처럼 한번 잘 수 있다고. 왔다. 초반에 이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지. 잡아야 된다.
칼리도 한 방에 가진 않겠지? Nature is good as done. For the fallen. 뭐야 안 때리고. 그래. 야 잡았네. 자이라가 레벨업을 했습니다. 왜 제가 먼저 했냐? 어우 야 아이템 준 것 봐. 이제 갖다 줘야겠네요 이 오우거한테. 오우거 허리띠. 오우거한테. 정신 좀 정신 좀 챙겨야 돼 지금. 맛이 갔어. 레벨업 하자. 세이브하고 멀티클래스라서 그냥 업하면 되죠. 타코 감사하고요. 성직자 추가 주문 생겼습니다. 12의 체력을 받았고요. 어디 보자. 화면 하나 가자. 얹고 가. Right, what's this then? For the fallen! 축복도 안 걸고 싸웠지 방금. 어, 저 정신 안 차리는데 나 진짜. 근데도 어떻게 이겼어 잘. 나는 마법을 거는 게 너무 싫어. 이거 왜 걸고 있는 거야. 야 일단 싸우고. 아니 주먹맨으로 변했네. 야야 나와봐. 아 저 더럽게 긴 것 봐. 이러니까 걸고 싶은 마음이 드냐고. 야 미쳤냐고. 됐다. 화살도 필요하고 부족한 게 많군요. 건너갑시다. 오우 yep. Go on, I'm on it. Yes, O omnipresent authority figure. Spit it out. Yep. 언제 쓸래요? 그렇지 썼죠. 왜 이렇게 밋밋하냐? 밋밋해 밋밋해. 안돼 안돼. 갑시다. 네, 아이템을 가져왔어. 아, 말 존내기 많아. 아, 왜 그래 그래. 이 버그 자꾸 걸리는데. 자동으로 이동되는 버그거든요. 저거는 이제 방향으로 한번 움직여주면 됩니다. 이동되는 방향으로 오히려. 야, 어떻게 자이라가 실력 제일 많아. 뇌시킬로 빨리 보내고 싶겠지. 메인 캐를 좀 깨둬야 되니까 얘도. 근데 나는 좀 레벨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여담이지만 드루이드는 이제 발드스게이트 2로 가면 경험치 요구량이 엄청나게 늘어서 14레벨 15레벨 되는 게 끔찍하게 어려진다고 합니다. 얘 때문에 온 건 아니고. 화살 때문에 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단 사가죠. 아 뭐야. 좋아요. 어, 이 정도 사면 되겠지? 충분하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올라가 올라가. 여기 있었나? 그 띠달라는 애가 위층에 있는 거미 집은 다른 놈이었고. 너냐? 오우 예스. 이딴 걸 왜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95원. 혹시 갑바 안 돼요?
갑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Sorted. 이제 석화 해제 두루마리를 구매를 해서 가겠습니다. 돈이 좀 빠듯하긴 하지만 정확히는 두 개가 있으면은 이벤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의 이벤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놔. 석화 해제 두루마리를 사러 왔어. 두 개 내놓으시오. 석화 해제 두루마리. 원거리가 갖고 있어야지 안전하겠죠? 석화가 돼버리면 못 쓰기 때문에 뭐 당장 내가 위험할 때 쓰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갖고 있으면 좋으니까. 네시켈로 좀 갑시다. 아, 이벤트 그만 보고 너무 지금 내가 질질 끄니까 자이라가 빡쳤는데 건방지게 말이야. 내가 여기 지금 캡이라고 나이 어리다고 지금 친구 아들이라고 지금 막대하려 그러는데 조만간에 캡의 카리스마를 보여줘야겠어. 빨리 갑시다. 건너가고요 쭉 내려가죠. 한 번에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너무 나를 질질 끌게 해. 여기 한번 가볼까? 도적 있지 않을까? 아, 설마 또 죽겠어. 에이 설마. 가자. 쉽게 안 죽는 사람이야. 이 게임이 은근히 돈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약간 빠듯한 편이긴 한데 You've a task? You rap. What? I can, but try. You're a quack. Can I? 아니, 뭐 하세요? Oh, I'm really not in this. 아주 다 잡으니까 쓰는구나. 그래 그래. 쓴 게 어디냐? 너무 짜증나. 어우 축복 타이밍 좀 봐. 이동합시다. 별거 없네요. 베레고스트 일단 오고요. 대화. 이건 사실상 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크게 걸 필요는 없죠. 내려가서 이벤트 보고 아이템 뭐 사고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 기억상으로는 여쪽이 이제 이쪽쯤이었나 이쪽쯤이 이제 무기상인 여기가 이제 여관 주점 다 밀집돼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빨리 가도록 하죠. 여기서 법사 한 명을 얻어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이벤트 여기 얘다. Yes, you. I don't see anybody else around here. 뭐가 필요하지? 얘가 이제 바르스 게이트 2에서 최종까지 갔던 동료인데 체력이 되게 없어요. 아 너를 내가 투 때 썼으니까 걸러야 되나? 무슨 권리로 데려가려는 거지? 용기가 있다면 데려가 봐. 와일드 메이지였나 내가 여기를? 어 랜덤 배치 뭐야? 잠깐만 이거 축복은 쳐맞아서 못 쓸 것 같은데 여기다 걸고 당연히 가고 법사 일단은 얘를 때려. 법사는 마법 해제 쓰면 어차피 보호 먼저 걸고 있기 때문에 그쵸? 때리러 가되 드디어 인퀴지터의 능력인 마법 해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레벨의 두 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히 쓸 수 있는데 레벨 1이기 때문에 2까지 제거가 되죠. 하지만 강력하다는 거 빨리 때려. 이거 한번 이제 지금 허상분신을 썼는데 허상분신이 풀리고 6초간 한턴 동안 마법을 못 써요. 테스팅 끊기는 것도 있고요. 끊겼죠 지금?
좋아. 이거. 돌려 돌려 돌려. 법사 한 게 뭐니? 이겼다. I didn't want to involve you, but if I hadn't run into you when I did, they. 나는 누구나 했을 일을 한 것뿐이야. 너도 내 부하가 되도록. 체력이 4밖에 없네요. 너무한 거 아니니? 얘는 뭐 준 것도 없어. 근데 얘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거든요. 수납용 아이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아, 드디어 법사죠. 이제 보석 수납 보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플레이어분한테 무조건 줍니다. 어차피 얘가 갖고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자, 볼까? 너의 능력? 다색분사, 마법화살, 불타는 손. 뭐 이것저것 있는데 개인적으로 마법화살 레벨이 좀 올라가야 세고 발스게이트 1에서 전체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허상분신은 잘 줄여주는데 어차피 마법해제 있으니까 4레벨 되면 한 번 더 줄 수도 있고요. 식별로 일단은 가죠. 일단 써먹어야 되니까. 여기도 경비 나오겠지? 아, 지사한 녀석. 알았어 알았어. 여기가 무기점인데 아니군요. 무기점인 줄. 어디였지? 왜 이게 높은데 있지? 어, 나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래에 있어. 아래 아래. 여관도 들려도 갈 때가 좀 많은 관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사는 이제 식별까지만 쓰고 다시 이제 파괴 마법으로 바꿔서 한숨 때려주지 않으면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 너무 낙다 체력. 넌 내가 좀 걸러야 될 것 같은데? 식별까지만 쓰고 빼야 될 것 같은데? 아, 퀘스트 주는 거 있는데 지금 받으면 안 돼요. 여기였나 무기점? 위가 아니라? 아, 여기 맞네. 여기네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라는 빼죠? 어, 니라를 전에 썼기 때문에 원해서. 아, 지금 없네? 퀘스트 깨고 와야 있나? 다 까먹었어. 어떡할 거야 이거. 공략 맞아? 길바닥에서 스켈레톤이랑 도적한테 죽어가지고 마을 가지 않나. 보통만 연속이잖아. 니라는 적당한 데서 빼서 레벨을 이제 해소해줘야 되기 때문에. 게릭 저기도 괜찮은데 일단은 여기 거미도 있고 하지만 거미고 나발이고 일단은 할 거 다 하고 가겠습니다. 여긴 뭐 하는 데였지? 아, 딸 찾아주는 데지. 됐어. 딸인지 아들인지 여관. 다른 두 동료는 안 썼던 동료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에. 왜 그래 왜 그래. 아저씨. 소장농처럼 한번 때려. 확인. 감정 셔틀한테 감정할 거 다 건네주고요. 갈리드였구나. 식별. 냉기저항 100% 화염 데미지 2배로 입음. 성별이 변화. 아씨. 이딴 거 말고요 아저씨. You want some whiskey? All this traveling, all this adventure, how do you manage it? Safety and numbers, eh? That's me. 자, 하이포트리스는 이제 2에서 나옵니다. At least until my mistakes piled, you know, this and that. I was never a very good student of magic. And part of that could be attributed to never studying. I ended up flubbing a few spells and here I am. 한 잔 사지. 아, 개 뒤졌다 너는. What you want? I've done had enough of this. 왜 괜히 덤비는 거냐? 혼자서 이거 장비 보면은 견적 안 나와? 왜 덤빈 거야?
하여간 말이야. 정신 못 차려요. 저 1인 경험치 잠깐만 650? 아 650을 니라랑 나눠먹었어? 니라 빨리 받고 해야겠다. 넌 안되겠다 야. 저 괜찮죠? 얘 줄 거고요. 요대는 다 쓸모없는 것만 기어 나왔습니다. 혹시 판매 되니? 이거 판매 되네요. 이거는 일단 도적은 도적 머리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냥 9,000원 뭔데? 야 사실 9,000원 먹는 게 이득이 저거는. 보호자. 이거는 방어도 저 보호자 능력은 다른 아이템으로도 해서 뭐 연동이 안 돼요. 방어도 8. 이거는 이제 법사한테 좋죠? 어, 야 좋은 거 많다 야. 와 좋은 거 너무 많은데? 비싸게 들고 있네? 지금 낄 군번 아니야. 이라 빠져. 지금까지 고마웠고 어차피 이모엔이 검증해줄 거야. 난 너가 체력 낮은 쓰레기랑은 다닐 수가 없다 야. 어딨냐? 파티 편성. 잠깐만요. 너 가는 길에 가볍게 가라. 야, 뭐하러 뭐 들고 가려 그래? 가볍게 가면 되지. 그치? Yep. 이 옷이 필요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아직 법사가 아니라서 못 쓰죠. 우린 다시 만날 거야, 니라. When you're ready to apologize, you can find me at the Friendly Arm Inn. 자, 이동합시다. 한쪽에 가서 안수 동료도 또 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게릭 만나고요. 올라와. Hello there. I have a pretty proposal for you. 얘기 좀 해봐. 여준에게 안내해 주시오. 저 녀석 누굴까? 사제일까? 생긴 거는 딱 봐도 사제스러운데? You rang. 맞습니다. Greetings, mercenaries. I am Silky, thespian extraordinaire. 처리를 해야 돼 위험한 놈을. 조종 능력을 갖고 있다. 친구들 데려왔다. 우리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야. 미쳤나? 야 나 법사 슬레이어야. 근데 슬레이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하네? 어우 레벨업 이모엔. 경험치 많이 먹었습니다. 400원 어차피 내꺼. 이거 뭐였더라? 좋은 거였던 걸로 아는데? 내성굴림 어 좋죠? 문제 없어. 데려갑시다. 어 힐 6밖에 안 되네요. 뭐냐 너 직업. 바드야? 혼돈 중립이래. 진정한 중립. 중립선. 선. 나 얘 능력 궁금하다. 나 바드는 거의 써본 적이 없어서 너무 궁금한데? 이게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바드가 마법 주문을 쓰는구나. 아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레벨업을 2가 됐죠? 딱히 필요한 거 없어. 함정 찾을래? 함정이라도 찾을래? 뭐 이거 찾.. 뭐.. 어떻게 되지 않겠어? 듀얼 클래스 직업 메이지 기술 하.. 당장은 무림에 써라. 자 1레벨 주문을 처음부터 받을 수가 있죠. 소설어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받게 되는데 일단 그냥 메이지이기 때문에
흡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수면, 식별 이것저것 있는데 석화로부터 보호가 있네요. 무조건 갖고 와야죠. 저걸로 이제 파밍할 거기 때문에 경험치 허상, 패밀리어 탐색, 충격의 소나기, 악으로부터 보호, 싸늘한 손길, 실명. 실명이 되게 좋습니다. 이걸로 이제 원거리를 막을 수가 있는데 나 건방이라서 굳이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까운데 시간 좀. 다색분사로 가자. 다색분사 지금 없으니까 이리 가보겠습니다. 입을 거 입어주고요. 1레벨 주문 2배. 이거는 이제 못 배울 수도 있어요. 이제 복사가 되고 있죠 지금. 잘 됐고요. 세이브도 안 하고 그냥 배워버리는 너무 남자다운 모습 좋았고요. 지금 하나밖에 못 쓰는데 지금 두 개 쓸 수 있는 거야? 와, 1레벨이 쓰레기긴 하구나. 좀 심하네 좀. 그러면은 일단 석화 두 개 가져가. 지금 할 것도 없잖아. 가자. 바드를 좀 봐야겠어. 검색 좀 해보자. 나 바드를 많이 안 써봐서. 거의 안 써봤기 때문에 바드 좀 볼까? 그 전에 이제 맵에서 뭐 놓친 거 없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너 이름 뭐야? 이름 사무엘이야? 이 이름 뭐죠? 이름이 잠깐만요. 잠깐만. 이름 어떻게 봤지? 아, 이 이름 나오는구나. 게릭이야? 아, 그래. 가자 그럼 게릭. 잠깐만요. 아씨. 그러면은 발더스 게이 더스 게이트 바드. 바드 한번 해 보자. 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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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드. 투구 못 입고요. 사슬보다 무거운 거 못 입고요. 버클러 이상의 방패 못 끼고요. 모든 무기와 스타일 1슬롯까지 가능하고요. 가운 미착용을 하면 소멸치기 가능하다. 전승 지식을 많이 얻을 수가 있으며 2레벨부터 마법사 주문을 사용할 수가 있다. 6레벨까지 가능하다. 바드의 노래를 사용을 하면은 9레벨부터는 9레벨 18레벨 1레벨 9레벨 18레벨 이렇게 상승이 되고요. 명중굴림 그리고 이제 공포 제거, 공포로부터 보호 이런 식으로 올라가네요. 명중굴림이 1, 2, 3으로 올라가네요. 야 이거 좋은데 나 이거 할래. 명중굴림 올려주면은 개 시원할 것 같은데. 너 그냥 영창하면서 다니는 거야? 그렇네. 영창 중이네. 계속 하면서 다녀. 야 이거 괜찮네. 사기 저하도 없어질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하여튼 영창 중이라고 뜨는 거 좀 거슬리긴 하는데. 내 베레고스트에서 캐스트 하나 깨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게 거미집이었나요? 뭐 거미집 같은 거 하나 잡아야 되거든요. 나 얘 데려가고요. 채용. 한 놈 남았다. 한 자리 남았어. 나 봐도 노래 영창 중 이거 좀 안 뜨면 안 되나? 조금 역겹네요. 영창 계속해. 노래 부르면서 다녀. 이게 바드의 이제 존재 이유 아니겠어? 옆 건물이었나? 이거였나 이거? 들어가봐. 지금 중독 해독 포션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들어가서 바로 써게 될 것 같으니까 버프 걸고 가자.
사카라부터 보 두 개 해놨는데. 아 뭐 이 정도는 이기겠지. 가자. 그렇지. 아 너 지금 나이프냐? 노래나 불러 넌. 잠깐만요. 너 체력이 많은 거 알겠는데 나대지 말고. 얘도 노래 부르면 싸울 수도 있어? 오 그렇구나. 독점 혐의인데? 어 세다. 어 독 많이 아픈데? 내가 아끼고 아끼는 아니야 아니야 힘 힘 정도는 써도 될 것 같다. 아 먹어 때려. 노래 안 부르니? 노래 불러. 아 나야 노래 그만 불러. 도망가. 아 안 죽지? 독으로는 어째 다이 할라 그러네? 아 너무 고통받는다 야. 어이 하나다. 하나한테 치면 안 돼. 넌 와서 노래나 불러. 세상에. 오우 야 진짜 강해. 잡았구요. 잘 수 있냐 여기서? 실내라서 못 자겠지? 뭐야 이거는? 달아빠진 장화 와인병. 영화산 좀 때리고 와야겠다. 아이 강했어. 빨리 그 석화시키는 괴물 잡으러 가자. 이거 됐으니까 이제 1원만 더 해주면은 너무 편하게 갈텐데 늦었어 이미. 몇이냐 겸치? 2200? 안돼 안돼 안돼. 얘까지만 레벨업하고 거미캐스트 하면 레벨업하지 않을까? 아, 일로 못가네요. 여 밝혀줘야 가네요 미개한 놈들이. 너 무슨 뭐 입은 거냐 너? 입었는데 뭐 그러고 있어? 가자 한숨 때리고 오자. 그렇지. 가서 왕족처럼 한숨 진텐 파티니까 노래는 나중에 부르는 걸로 하자고요. 노래 부르는 게 버프 거는 것보다 빠르겠지. 노래를 부르는데 한 턴에 한 턴이면 쓴다는 거 아니야 적어도. 마법 해제라는 강력한 기술도 있고요. 조합 지금 마음에 드는데 난. 잘 들어간다. 올라가 올라가. 무기 혹시 많이 깨졌냐? 무기 하나밖에 안 깨졌어? 그렇게 말한 그렇게 막 무기 없을 땐 막 깨지더니 뭐 랜덤이라. 너 아, 잠깐만 잠깐만요. 일단은 프렌들리함 영화 가고요. 900이면 업이야. 야 쟤도 마법이면은 셀 것 같은데. 마법 플러스 지금 받으잖아요. 괜찮다. 어차피 노래 부르다가 그냥 뭐 마법 써. 어, 버프 걸고 노래 부르면 되지. 바드는 그냥 토템 역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필요도 없잖아. 노래만 계속 부르고 있으면 되잖아. 노래를 부르면서 마법을 쓸 수가 있는 건가? 아 애매하다.
조금 튼튼하게 입고. 아, 튼튼하게 입으면은 노래를 못 부르지. 무기도 못 쓰고 잘 모르겠는데 잘. You sorted. 아, 여기로 일로 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셔야죠. 정신 안 차려. I'm on it. 거미 해결했습니다. I'm on it. 아주머니 집 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뭔 고생이냐. 아, 장화. 아, 개 같은 거. 안녕하세요. 아, 장화 가져와야 되는 거야? 어, 아, 존나 비열하네 진짜. 까지 가져온다 그래. 아씨. 세이브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 장화까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야겠네요. 아, 뭐 저러냐? 믿음이 없는 거야 지금? 거미 제거해 주는데 고작 120원에? 이 정도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거 황금을 가져갈 게 필요가 있을라나? 데미지를 좀 올리고 싶은데. 일단은 당장 목표는 그 석화 괴물을 죽여야 되니까. 이름이 뭐였지? 히드라였나? 일단은 그 석화 괴물을 죽이는 거를. Can I help you? 알아서 내 시킬.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 아주 그냥. 겸신은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평판 좀 볼까요? 13이네? 괜찮네. 빨리 평판 맥스 27, 20까지 올려서 싸게 다 아주 뽕을 뽑아야겠어. 카리스마 18에 명성치 13. 싸게 싸게 다 사서 아주 요절을 내자고요. 근데 나 퀘스트 깨주면은 약간 이제 명성치 좀 후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몇 개 깼는데 너무 짠데? 짭조름한데? 빨리 와봐. 다 들어갈 필요 없잖아. 너무 들어가. 일단은 맵을 좀 떠나고. 어, 일로 떠나. 레시케를 한번 비비적거리고. 아니다 그냥 가자. 가 그냥. 가자 가자. 아, 씨. 이게 이렇게 끔찍한 게임입니다. 이래서 자를 수가 없다. 너무 길어. 2시간으로 해서 통으로 올리고 1화만 딱 자르면 될 것 같은데. 빨리 올라가. 아, 6이 뭐냐 6이. 아, 인간적으로 사람 공부 너무 심했어. 그냥 스치면 죽는데. 뭐야. 완료 된 거 아니냐? 아, 이거 다시 가서 거미 시체랑 와인병 가져와야 된다고? 미친. 그래, 갖다 준다. 내가 다 준다. 내가 까짓 거 내가 뭐 어렵다고. 거미 시체는 어떻게 저 퀘스트를 받은 다음에 갖다 주는 거겠지. 까짓 거 뭐 어려운 일이라고. 갖다 준다 그냥. 다 그냥 퍼 준다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지쳐 있죠?
어, 어차피 너 지쳐도 딱히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너는 어차피 그 셔틀이니까 노래 부르는데 뭐 지친다고 뭐 노래 못 부르는 거 아니잖아. 입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몇 시간? Right, what's this then? 마침 쇼컷을 뚫어놨지. 라바 1분만 오고. 추가 보스라 이 말이지. 너저분해지지 않게 하나씩 깨겠습니다. 아 징그럽게 저거를 주머니 넣고 간단 말이야? 아이 그 겸. 가자! 나한테 뭐라고 안 하네 시키 가라고? 그렇지 지금 내가 지금 쌍타봉인데 어디다 대고 명령을 해.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지. 칼리드 자에이라 명령은 아직 군반이 아니야. 한 5레벨까지는 그래도 지금 좀 그런데. 그렇지 가자. 다 기다려. 내몸 보낼 테니까. 이런 건 대장님이 가서 정산해야 되거든요. 뭐? 또 있다고?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안 끝났어. 아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아 좋아요. 자이리와 칼리드 네시킬 가기. 아 네시킬 이제 내 보내준다 까짓 거 이제. 그렇게 가고 싶었어? 보내줘야지 그래 가고 싶으면은. 경험치 하나도 안 줄 줄 상상도 못했네 근데. 나 판금 입고 판금부터 입고 딱 부정 입혀서 둘 다 이제 몸 세워놓으면 되죠. 황금 두 장. 좀 비싸지만 아. 저런 걸 왜 들고 있어? 어차피 나중 가면 아이템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사죠. 둘 다 깰 수 있지? 얘도 깰 수 있냐? 됐어 두 개만 사. 무슨 쟤도 껴. 돈 아까운 줄 알아야지. 반응 많이 올라갔죠? 일식. 와 근데 너 무게가 벌써 후달리네. 장검 하나 들고 있어야 되고 철편 갑주 하나. 못 파는 거 좀 버려. 어, 야 무게 아슬아슬하다. 가자. 아, 탱키하다. 탱키해. 이제 석화로부터 보호 걸어서 히드라 사냥하고 내시킬 가자. 인간적으로 그 정도는 상관없겠지? 불만 없겠지? 얘가 이래 얘 이레벨을 줘서 어, 얘도 석화로부터 보호를 배워서 세 마리까지 시킨 다음에 얘네 셋을 보내면 되겠는데? 어 축복이랑 석화보호 둘 다 걸어놓고 일단 얘 둘로 잡은 다음에 경주 여지야. 아이고 인간적으로 4레벨 하고 싸우고 싶은데 2레벨 되면 더 센데? 책도 많고 1레벨은 좀 후달릴 것 같은데? 경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해보자. 모르지. 어 석화 면역 되면은 약하기 때문에 석화 괴물은. 어디까지 가야 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경험치를 먹으러 갑시다. 신나게 5인 팟으로. 레벨 몇이라고? 1레벨이야? 아 잘했어 1레벨이야. 사제 능력도 하나 있고 마법 해제랑 투명화 감지 있고
전사 둘에 마법사 둘. 마지막 멤버 역시 마법사? 마법이야 뭐 많은 말해서 좋으니까. 아 뭐 없냐? 진짜 아무것도 없냐? 나와봐. 또 한 번에 확 나오진 말고 적당 선을 지키면서. 혹시 불안한데 이거? 아무것도 없지? 뭐야?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 아, 말이 안 통하는구만. 노래 불러.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오, 야, 잠깐만. 너무한 거 아님? 잠깐만. 어, 야, 이거 좀 심한데 얘? 물약 없니? 어, 잠깐만. 왜 이렇게 세냐? 너 누구냐? 누구냐 넌? 아 괜히 왔어. 도망가자. 내가 원하는 걸 잡으려면은, 아니야 이거 솔직히 전략적으로 싸우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이기려면은 너가 마법을 써야 돼. 내가 여태까지 이걸 끼고 다녔는데 다섯 분사로 간다. 활용 잘해야 된다. 한 번에 그냥 푹찍이야. 일로와. 여기 걸쳐서 일로 와봐.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 좋아. 1번, 2번. 너는 아껴둬. 너는 무조건 노래지. 일단 때려봐. 아 제발 이상한 거 걸지 마. 아 야 소환이냐? 어 잠깐만 다색 분사 효과를 못 봤잖아. 자 못 썼어? 못 쓴 거야? 한 번 더 써. 아니 하나 지금 다운했어. 잘했어. 좋아. 이리 와봐. 얘 지금 보고 있지. 어 죽었고요. 아 잡고요. 파밍을. 한치도 놓을 수 없지 파밍을. 레벨업 안 되냐? 1렙 치크레기들이 상대하기엔 너무 강력해. 곰도 있다고 두 마리. 빨리 좀. 그렇지. 오, 야. 어, 약해. 어, 안 돼. 30 몇이야? 65야? 찔러. 좋습니다. 저 녀석의 화살 같은 건 필요 없고. 아, 이거 너무하네. 이리와. 속박을 걸려버렸어. 그렇지. 강력하죠? 사색 분사. 도박힘 레벨업. 아, 좋습니다. 타코. 이렇게 인퀴즈터 심심하게 레벨업해? 아, 네. 예상이 약간 다르네. 저장 안 돼. 뭐야? 왜? 속박 때문이야? 왜 안 돼? 야, 왜 안 돼? 너무 많이 했나? 어, 일단 이제 레벨업. 타코. 어, 좋아요. 그냥 이동하지 뭐. 굳이 상대할 필요 없잖아. 아. 진짜 이럴 거야? 아, 나 이거 불안한데 죽을 것 같은데? 일단 양쪽으로 빠지고. 하, 잠을 안 자 다색 분사를 못 써.
안 돼, 안 돼. 야야야. 알지? 알지? 그렇지. 일 닫는 게. I am at your service. 노래 불러. 노래 불러. 신명나게 불러. 아, 노래 부르라고 뭐 하는 거야? 아, 야. 아. 벌써 빅녀슬 먹인단 말이야? 아 잠깐만. 돌아가야겠구만요. 너무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여기 아니잖아. 여기였나? 벨드페일이었나? 40시간. 아 뭐야? 여기서 시작하면 어떡해? 사장님, 사장님. 레벨업도 했겠다. 이제 슬슬 가서 쇼 붙이면 되겠네요. 나 3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즐게 하고 있어. 이렇게 즐겨야 돼요. 그냥 진행하면은 재미없어. 이렇게 이제 죽을 거 죽어가면서 즐겨줘야? 야. 소생이요. 얘 너무 약해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소생은 해줘야지. 강한 녀석은 또 비싸게 받냐? 비열한 녀석. 돈이 됐나보다. 어떻게 돈이 조금 있네? 가서 이제 한숨 때리고 가면 되겠다. 전사님만 믿습니다. 전사님만 믿습니다. 지금 건방 둘 했는데 건방만 안 죽고 지금 다 죽고 있어. 계약해. 고라이어에 대한 의리를 생각해서 자네 곁에 있었지만. 아 알았어 알았어. 갈게 고라이온. 어 이거 버전이요? 이거 그거예요. 스팀입니다. 스팀 그 인핸드드 에디션이에요. 아마 최신 버전이겠죠? 자동 업데이트 됐겠죠 뭐. 얘네는 종족이 뭐지? 오그릴론? 뭐야 그게? 일단 빨리 보내서 싸우게 시키죠. 노래 부르시고요. 얘는 죽어 달아나서 무기가 없네요. 아 얘 무기 안 가지고 왔네? 별거 있었겠어? 얘 빼버릴까? 조금 거시기 한데 좀? 얘 파멸. 어 너무 느리다 인간적으로. 다음 뭐예요? 야 뭐 죽었어? 야! 꺼져. 너는 이제 동료가 아니다. 아우 경험치 받을 거 다 처먹고 저렇게 뒤져버리면 너 어떻게 되니? 체력 6자리는 동료가 아니야. 어디 6자리가 동료 행세를 하려 그래. 다 2레벨인데 뭐야. 아, 제 마법사 아니라 바드입니다. 우리는 도적단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나의 온화한 미소와 정직한 행실 때문일까? 그럼 체포해봐. 아 뭐야! 체포하라고 죽이지 말고. 미친놈들 아냐? 야 다색분 샀어. 아이 나와봐. 그렇지. 하나 기절했어? 빨리 빨리 눕혀. 폭 쓰고. 아 하나 잡고. 빨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법사가 몸대라는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아, 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그렇지. 안 되겠구만. 그러,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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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좀 아니죠. 야, 내성이 얼마나 높은데. 누워있는 녀석을 잘 때리네요. 걜 때리면 안 되지. 얘 때려야지. 얘가 먼저 일어날 텐데. 야, 누워있는 놈도 못 때리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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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만. 아, 그렇지. 지쳤대. 둘 다 지쳤어. 왜 이렇게 피곤해? 피곤해 하는 게 아니라 기절한 거구나. 수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야, 아니야. 현란한 컨트롤. 어우, 야, 판금 나와? 야, 전륜하게 나오는데 아주 그냥 끝내주게 나오는구먼. 이분이죠? 투구 바꾸자. 주인공다운 투구로 바꿔주고요. 어이, 멋있어. 바꿔, 바꿔. 너 별로 쏘지도 않았나보다. 뭐 달질 않았네. 어, 야, 얘도 깨졌네요, 무기. 이거 철부적으로 살아도 되겠는데? 무기 잘 안 깨지네. 아, 주인공 많이 튼튼해졌습니다. 아, 이제 진짜 튼튼한 녀석이 필요하다. 어, 아, 좀 그렇네. 너무 좀 거시기 하네. 빨리 이제 내시킬로 데려가죠. 아, 오자마자 한숨 때리고 보내야겠다 이제. 일로 오고. 황금이 셋이라서 얘만 살리면 돼. 근데 맞으면은 못 쓸 텐데 스킬. 타겟팅 좀 바꿔줄래? 억적. 갑시다. 이거 단축기로 한꺼번에 먹는 그게 있었는데 단축이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단축기였죠? 아, 그걸로 한 번에 싹 쓸어가야지 내가 편한데. 아, 이거 이래봬도 턴제 게임입니다. 나름 턴 개념이 있는 게임이에요. 발더스 게이트 이제 3 나온다길래 접속을 했습니다. 워낙 옛날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1998년도에 나온 게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게임 잡지로 보고 했죠. 게임 잡지도 막 팔고요. 여담이지만 아이스윈드 데일이 발더스 게이트 번외편이라고 우리나라에 발매가 돼서 좀 그게 문제인 것 같다. 아이스윈드 데일로 D&D를 끄는 사람이 있으면은 발더스 게이트가 더 흥했을 텐데 우리나라의 마케팅 실패가 아닌가. 발더스에 묻어갈라는. 좀 더 독자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윈데를 조금이라도 팔아먹고 발더스까지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통찰력 검포도 반바지 입지 말게나. 나 갑시다. 저 할아버지 말 듣지 말고요. 어, 다음 동료는 누굴 데려가지? 갈등되는데. 솔직히 4인 파트로도 충분히 깨니까 문제 없긴 한데. 이게 레벨 2짜리 주문이야? 빨리 내시킬로 가겠습니다. 다 씹고 그냥 바로 내시킬로 갈게요. 아, 됐다. 나름 리메이크 돼서 이런 그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캔드킵을 바로 뒤에 두고 달려와서 도착을 했다 이런 거죠. 나의 문제에 대해 밝혀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몽크가 동료가 있는데 전에 몽크 동료를 이제 최종 보스한테 던져주고 잘라먹기를 해서 무려 7레벨 때 엔딩을 봤거든요. 버린 메타로? 아, 여담이지만 발루스 게이트 1 엔딩은 소환수 막 소환해서 다 구리쳐서 봤고요. 2는 그냥
캔 사이로 혼자 다 쓸어버렸습니다. 도박기 미댕이여, 모험 중 실컷을 찾고 있어. 여기에 이제 적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암살자가 만나보도록 하죠. 꺼져봐. 문도 못 열게 무슨. 보고 있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버프를 건다. 잠깐만. 아, 사색분서 여기 쓰면은 왠지 뭐 난리 날 것 같은데? 아니야, 도망갔다. 아니야, 잠깐만, 거기 쓰면 우리 애들 맞잖아. 3번으로 돼있죠? 어, 일로 와봐. 요렇게 살짝. 좋아, 축복됐고. 어, 빠지시고. 저도 캔 사이로 깼습니다. 아, 왜 얘한테, 지랄이야. 야, 파멸해버려. 안 통해. 지금 공항 왔냐? 사고 경직. 아, 골 때리고 자빠졌네. 때려. 얘는 아직 버프도 안 걸어버리니까. 아우, 야, 씨. 어우, 야. 여기 못 오냐? 아, 그걸 또 돌아올라 그러네. 구질구질하게. 그렇지, 1대1 마킹해. 여러분들 고운말 써야지. 안그러면은 자꾸 여러분들 댓글 쓰는게 CP거든요. 예쁜말 좀 쓰세요. 메시지가 막 삭제되면 자동으로. 내가 삭제한게 아니에요. 유튜버가 삭제한겁니다. 아, 야, 잠깐만. 좀 오버 아니냐? 아, 참. 황금이야, 쟤도. 언제 잡으려고, 이렇게. 어, 그렇지. 어, 무려 황금이 나온 것 같죠? 어, 아니군요. 어, 투구가 뭔가 약간 좋아 보이는 게 나왔는데. 나와봐. 아, 다 풀렸구나. 자자, 빨리. 이번에 다색분사 말.. 다색분사로 가자. 한숨 때리고. 누가 먹었냐? 이거 아직 식별 안 됐네. 야, 이거 식별해야겠다. 식별이 먼저지 아무리 그래도. 식별 또 할 거 있어? 맞네. 소장농처럼 한숨. 식별. 적외선 시야랑 치명타보. 마침 적외선 시야가 없네요. 사용자에게 피해? 씨. 개 양아치잖아. 아, 어우, 야, 쎄 보인다. 이것도 아예 해버릴까? 마이트 앤 매직은 다크 메시아를 했기 때문에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너 판매가 안 되는구나. 아. 여기까지 하고 이동하면 되겠다. 화살, 아예 못 쓰니까 아예 없고. 이동하죠. 새 동료를 원하는데 아직 마땅한 이벤트가 없네요. 일단 한 놈은 딱 집어놨는데 누구 할지. 자, 이제 마법 상인 들어가봐 좀. 어디서 한 놈? 이 왜 이래? 아... 아하... 가자. 악취구름, 투구, 힘, 소용방패. 소용방패! 아, 지금 됐다. 철평갑주 판매. 투구 팔고. 어, 빅파이터 1000원이나 해? 저주받은 물건인데? 아이고, 얘 마법상인이 아니었구나. 황금갑주. 아, 뭐야 이게.
닌자도 무림매. 무림매를 좀 주죠. 하나를. 타란도 네가 사면 안 되지. 얘가 사야지. 중형방패를 못 듣는데. 아, 됐어. 팔아. 편지도 어차피 이거 나 죽이라는 편지죠? 어, 필요 없죠. 좋아요. 바로 써먹읍시다. 무림매 옮겨주고. 이제 이 망할 단검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너무 거슬려. 무림매 좋아요. 네시켈에서 털륵대 가죽을 구하는 상인을 발견했다. 네, 촌장님. 네시켈을 어떻게 알았어? 뭘 원하시오? 광산에 있는 이제 문제를 해결해달라라는 내용의 퀘스트가 나왔네요. 이동하도록 하죠. 아, 새 동료를 원하는데 너무 레벨링이 안 돼가지고 동료를 얹을 엄두가 안 난다. 2000은 먹어야 돼, 경험치를. 침대. 명언인가? 버거 걸렸죠? I'm on it. Sorted. 빨리 갑시다. 이걸로 퀘스트는 깔끔하게 진행하면서 왔고, 아마 여기서 한숨을 자면은 이제 시간이 흘러 잠을 자게 되면은 능력이 생겼던 걸로 알아요. 이 정도 진행을 하고 빨리 능력을 받고 싶은데 아직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빨리 그 강해지는 능력을 사지주문으로 받고 싶은데 언제 들라나. 이거 광산보다는 역시 그거 해야 돼. 그 석화괴물 잡으러 갑시다. 이거는 필수인 것 같고. 언제 주지 퀘스트 그 이벤트 능력을? 안 주네 좀처럼. 지금 할 게 없기 때문에 얘가 법사가 아니면은 저기 투명화를 하거나 법사가 아니면은 빨리 뭐라도 좀 시켜 먹어야 되는데 바깥 못하고 있어요. 아, 사원에서 오른쪽이었나? 여기 오른쪽이 아니라? 벌써 플레이한 지 2시간이 지나버렸군요. 그래서 끊지 않으면은 그거 아침분을 녹화를 그거를 이제 편집을 못할 것 같은데 열심히 가겠습니다. 일단 길을 이렇게 틀어막아놓으면 어떡하냐. 그냥 막아놨네? 이리 못 가는 건가 그냥 아예? 쭉쭉 갑시다. 에이, 이 정도는 알지? 능력 뭐야 지금. 이걸 왜 갖고 있어. 석화 갑시다. 오, 65? 나름 쏠쏠하죠? 65 내에서 나눠먹는 건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6인 파시면 한 명당 10씩 먹는 거야? 와, 이거 진짜 너무 끔찍하다. 강한 놈이 필요해. 강적을 좀 만나야 돼. 지금 나름 지금 시너지 받고 있거든요? 얘가 빨리 올라가서 가속마법 같은 거 써줘야지 내가 진짜 개꿀 빠는데. 여기였나? 이게 없네 그냥? 여기서 내려가던가. 애매한데 왔어. 와봐 길 있어 지금. 석화괴물들을 잡아줘야지 내가 이제 빠르게 꿀을 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속속 먹을 수가 있거든요. 레벨링을 해서 동료를 넣으면은 좀 레벨링이 된 동료 들어오고. 싸우러 가. 이 정도한테 고전하진 않지. 판금 둘인데. 그치? 거미인간 따위한테 양심 있어야지. 4대1인데 그렇지 에이,
에이, 그렇지. 650. 어, 그럼 좀 많이 주죠? 잘 먹었어.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석화까지 막아주진 않겠지? 갑시다. 아, 뭐야 이건. 에이, 안돼. 35! 다음. 야, 어디였지? 아래였나? 아, 오랜만에 했더니 길을 하나도 모르겠네? 분명 오른쪽인 것까지 내가 기억을 했는데 끌모 태산이라고 빨리빨리 모아서 가겠습니다. 아마 히드를 잡아버리면은 레벨업이 될 거예요. 4까지 되지 않을까? 엄청나게 경험치를 많이 퍼주기 때문에. 나 이거 위기인 것 같은데. 일로 와봐. 아, 야, 일로. 자. 저 독부터 제거해봐. 오, 잠깐만. 싫어요? 느려진 거 걸렸네? 아, 숙박 안 통하니까 느려짐을 걸어버리네. 아. 야, 거미한테 지면 어떡하냐? 아, 정신 안 차려. 이거 사원으로 가자. 사원에서 옆으로 나와야겠어. 아이, 그거를 맞네. 첫 타를 쳐맞네. 쳐맞을 게 따로 있지. 이제 때려. 그렇지. 때리고. 그렇지. 파밍. 극한의 시간 절약. 해줄래? Yep, 아, 이것도 먹어야지. 하나도 놓칠 수 없지. 전부 내 건데. 이 맵에서는 저장이 안 되네요. 하긴 저 맵에서 되면 좀 이상하지. 한번 가자. Sorted. 바로 옆으로 갈 수 있나? 축제장으로 가면은 여기가 축제장이었나? 동료 한 명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꽤 쓸만한 동료를. 석화 두루마리로 해제를 해서. 근데 석화 두루마리고 나발이고 일단 레벨링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한 석화하는 맵에도 석화된 녀석을 해방을 해서 빨아먹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였나? 여긴 것 같은데? 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꿈이 나오고 능력이 해방이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잠깐만요. 뒤에서 뭐가 나왔네요. 이제 이번에 회복 능력이 생겼죠. Nature's servant awaits. I've done had enough of this. 여긴 거 같은데? 몬스터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석화 몬스터를 파밍을 해서 폭업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죠. 오늘 많이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보는 걸로. 즐거움을 지금 남겨놔야지 다음에 킬 때 즐겁기 때문에. 오늘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발더스 3가 나오기 전에 1, 2를 다 깨야겠어. 엄청나게 플레이타임 길기 때문에 1, 2 다 하면 100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저번에. 좀 이것저것 놀면서 하긴 했어도 뭐 이번에 놀면서 할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 모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죠. 뿅!